How wide and long and high and deep is the love of Christ. Ephesians 3:18. How wide and long and high and deep is the love of Christ. Ephesians 3:18.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참 크신 사랑. 친구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친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친구들, 좋은 친구는 언제나 함께하며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나누는 사이랍니다. Who wants to be your friend forever? Jesus wants to be my friend forever. 오늘은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서 맛있는 생선 굽는 냄새가 나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친구들을 위해서 맛있는 생선구이를 해주셨대요. 그리고 또 궁금하시죠? 또 뭘까? 뭘 하셨을까? 자, 그럼 우리 말씀 나라로 얼른 슝슝 들어가 볼까요? 자, 렛츠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무덤에 비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친구들에게도 알려졌어요. 예수님의 친한 친구였던 베드로도 물론 비어있는 무덤을 보게 되었어요. 어? 와,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어! 정말이었어! 우후!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또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갈 거야! 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모두 함께 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밤을 새워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날이 밝아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얘들아, 물고기 많이 잡았니? 아니요. 그래? 그럼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져봐.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야야야, 저분 예수님 아니셔? 하자 베드로가 맞아! 주님이시다! 우후!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예수님께 달려가기 위해서였죠. 다른 제자들도 배를 타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고 떡과 생선을 맛있게 요리하여 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친구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시죠? 그리고 사랑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맛있고 아름답게 섬겨주셨어요. 이 아름답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신대요. 우리 친구들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정말 사랑이 많은 우리 드림랜드 조일랜드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친구들 모두가 될게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친구들, 예수님의 크신 사랑 잊지 마세요. 친구들 사랑해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희망이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